정상이라서 몸무게 좀 모자라는 거 빼고는 다. 아, 우리 세영이가 아기를 낳았네. 아, 우리 세영이가. 대훈 아버지, 이제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네. 아유, 할머니가 돼서 좋겠다. 아유, 아유, 세영아, 세영이가. 아, 축하해. 그래, 병원부터 다녀오겠다고? 예, 오늘은 호텔에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바로 스위스를 떠나야 하니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 지경이었으면 식장으로 오지 말고 병원으로 갔었어야지. 동생이 너무 조심성이 없었던 것 같네. 경건하고 엄숙해야 할 결혼식장에서 너희들뿐 아니라 하객들한테까지 그게 무슨 신뢰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피곤할 텐데 서둘러 와라. 병원에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예, 어머니는 어쩌시겠어요? 난 손님하고 약속 있어. 올 때 다 됐네? 아, 나 사무실 잠깐 들렸다가 주차장에서 차 가지고 갈 테니까 로비에서 기다려줘요. 그래요, 그럼. 어서 와요.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호텔에서 열심히 일할 준비는 된 거죠? 네. 미국에서 사장님 전화를 받고 돌아와야 할 이유가 더 간절해졌어요. 우리 보통 인연 아니고 난 동현 씨가 우리 호텔 조리부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연락한 거예요. 열심히 한번 해봐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네, 여보세요? 어, 회장님. 아, 예. 오늘 결혼식 잘 했습니다. 내일 신혼여행 떠날 거고요. 시간 되면 그쪽으로 한번 인사 보낼게요. 네. 네? 승계 절차요? 아니에요. 서두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아, 예, 걱정 마세요. 당장이라도 와서 결혼식 엎을 것처럼 굴더니 어딜 갔다 와? 네 동생 애기 낳는 데 갔다 오느라 네 결혼 못 간 것뿐이야. 동생한테 고마워야겠다. 세영이 아니었음 네 협박에 나 큰일 날 뻔했으니까. 갈수록 놀랍다, 윤세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서 나를 모함할 생각을 다 했어? 치사하게 그러고 싶었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사람한테 억지 부리지 마. 그날 무시래기 김밥을 사간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근데 왜 다른 남자가 와서 아팠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냐고. 나 절대 이번 일만큼은 그냥 안 넘어가. 내 명예와 직장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 내 누명, 네 악행 다 밝혀내고 말 거니까. 아, 참. 그리고 신혼여행 잘 다녀와. 다녀오면 너한테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무슨 소리야? 혹시 카멜리아 조리사한테 무슨 꼬투리 잡힌 거 있어요? 아니라고 끝까지 잡았대요. 절대 인정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자자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다 함께 못 빠지게 기다렸던 칼 레이커가 돌아왔습니다. 짜잔. 안녕들 하셨습니까? 칼 레이커, 아니 동해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야 이봉이,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잖아. 솔직히 너 빼고 여기 누가 기다렸니? 너만 맨날 목 이만큼 빼놓고 칼인지 도마인지 기다렸지? 네? 아이고 참, 제가 언제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어울리지도 않는데 이 숨은. 아무튼 칼이 와서 이제 유리대회 예선은 나갈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어쩌냐? 이젠 경주로 쫓겨가게 돼서.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우리 딸이고 여기 우리 아들이야. 너무 예쁘지? 너도 감격스럽지? 나도 우리 쌍둥이들 처음 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 내 배에 용돈 어떻게, 이제 비키니 어떻게 입어? 배꼽띠는 어떻게 입냐고? 어머, 아니 울긴 왜 울어? 장한 일 해놓고 왜 수술한테 난 아파? 응? 아휴, 자연분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야 회복도 빠르다던데. 아휴, 어쨌든 수고했다. 우리 첫 손자 안겨줘서 고맙고. 수고라니, 고맙다는 인사가 먼저 나와야지 얘는. 그건 그렇고, 너 왜 우리를 결혼식장에 모고도 오게 막았어? 우리를 사돈이라고 내놓기 창피했어? 아니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내고. 그럴 일이 좀 있었어. 네가 좀 이해 좀 해줘라 좀. 난 그렇다 치고 우리 애들 아버지랑 서방님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알아? 좀 있으면 세아랑 김서방 올 텐데 김서방이 김준아 아들인 거 아니면 분풀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저 그게 세영이가 동생인데 언니보다 먼저 시집간 것도 자랑도 아니고 사돈이 와 있는데 저기 뭐 이렇게 인사시키기도 난처하고 또 뭐 하는 집안인지 소개시키기도 또 그 소개하기도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내가 둘째 딸 시집이 시장바닥에서 배추 장사하는 집이다 그 소리 하기 싫어서 오지 말랬다? 아이고, 아유 누가 그렇대? 넌 항상 남의 말을 그냥 베베 꼬아서 듣는 거 그거 아주 나쁜 버릇이야. 열등감 있는 거 내가 이해하지만 그래. 열등감? 야 변술녀, 네가 언제적부터 우리 집보다 잘났었다고 이래? 재벌집 사위 보니까 눈이 뒤집혀서 뵈는 게 없어서 이래? 아니 정말? 아니 두 분 왜 이러세요? 쌍둥이 손주호신 좋은 나 이러지는 마세요. 에? 아 그래, 세기 동생은 순산했다든가? 아들 딸 쌍둥이라네요. 그래요? 잘 됐네. 아 그나저나 우리도 뭐 축하해야 될 거 아닌가? 꽃바구니 보냈어요. 그런데 하객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뒤에서 혼전 임신이라고 수군대는데 식구들이 정말 하나같이 세아 빼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네요. 아 나는 세기하고는 다르게 밝고 쾌활해서 보기 좋던데 왜 그래? 아 참 여보, 그 시계 문제 말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아니에요, 안 돼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 집 식구들한테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10년도 더 된 일을 가지고 아직도 당신 원망하고 흠잡는 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당신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손주모 씨가 축하드려요, 아버지 엄마. 그것도 한꺼번에 둘씩이나. 아니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건데 축하가 아니라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나이 먹는 건 서러워도 손주 보는 건 좋습니다. 서방님도 이 다음에 손주 봐봐요. 얼마나 좋은가. 에휴, 손주는 무슨 내 코가 석전데. 아, 그러고 보니 오늘이 우리 집 길일이네. 응? 세 식구 한꺼번에 4식이나 성결하시니까. 아, 동희 어머니. 동희 총각 데리고 옛날 쓰시던 방 그냥 쓰실 거죠? 네, 약속대로 저 방 고스란히 비워뒀으니까 꼭 여기서 사셔야 돼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기 두 달 동안 하숙 보러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됐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비워둔 두 달 중에 밥값 한 달치는 내줘야 계산이 맞지. 아 나이 또 우리 형수님 또 시작이시네. 이게 분위기 좋은데 돈 얘기해가지고 또 분위기 흐리고. 에이 정말 나조차고 그래요? 아이고 서방님 당장 식혜값 1,000,000원 어디서 보러 올 건데요? 경찰이 도둑질이라도 해올 거예요? 나는 그 돈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구만. 아이고